로마서 99번째, 로마서 8장 36절에서 3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조금 요약해보면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레시트, 아르케 안에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자, 그 언약의 내용은 신약과 구약,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한마디로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나는 그렇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언약이라는 단어가 사바, 일곱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우리에게 일곱 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주시기 위해 우리가 일곱이라고 알고 있는 그 일곱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일곱으로 시작해서 일곱으로 끝이 납니다. 다음 주까지 여러분이 들으시면 이제 완벽하게 그 숫자가 다 이해가 가실 텐데 조금만 참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일곱으로 시작해서 일곱으로 끝이 나는데 그 일곱의 언약이 이제 창세기에서 1장에서 일곱 개가 다 주어지죠. 일곱 개가 다 주어지고 요한계시록에서 그 일곱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일곱, 일곱, 일곱 계속 일곱, 일곱, 영, 일곱, 눈 뭐 계속 일곱이죠. 그 요한계시록에 일곱 교회 나오죠. 거기에 하나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 일곱 교회에 대한 책망의 이야기를 잘 읽어보시면 왜곡되어버린 그 일곱을 하나님의 진리로 고쳐서 이 일곱은 내가 완성하고야 말 거야가 일곱 교회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 일곱의 언약을 완성하시기 위해 열을 준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것도 상징이라 그랬죠. 열은 완성이고 그 완성은 세목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우리에게 그 일곱의 내용으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레위기고 십계명이고 그게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근데 그 열을 아래에 다섯과 위에 다섯으로 주세요. 이것도 물론 상징입니다. 위에 다섯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아래에 다섯은 우리가 그 아래의 것으로 어떻게 하면 그 위에 것까지 성취할 수 있는 어떤 것을 그렇게 나눠주신 거란 말이죠. 그리고는 그 아래의 다섯으로 넷을 완성하라 그러죠. 그러면 위에 다섯이 성취가 되는 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열은 완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줘요. 그리고 그 열이 완성이 되는 게 그 열이 일곱의 내용이니까 일곱의 완성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넷은 사랑이라는 하나로 또 축약이 돼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열을 그 하나로 이제 완성을 하게 되면 그 수많은 계명, 십계명이라는 게 계명의 십이니까 그 많은 계명에서 자유로워지게 되고 그 즉시 저주받을 우리의 육은 율법과 관계하는 건 육밖에 없으니까 육은 그 즉시 우리와 상관없는 고깃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리의 완성은 바로 이 육의 가능성의 도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도살할 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죽여버릴 양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육의 한계 때문에 이 우리의 이성의 한계, 육의 한계 때문에 동원이 된 성경 안에 그 많은 개념들과 재료들이 더 이상 우리를 묶는 의무나 지향점이나 혹은 금기의 대상이나 이런 것이 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동원하신 우리의 육의 그 한계 때문에 동원하신 그 이 세상 호코스모스와 그 호코스모스를 언어로 표현하면 그게 말이에요. 말.
그래서 로고스라고 하죠. 호코스모스, 로고스는 사실 같은 말이에요. 그 말과 호코스모스, 세상이 우리에게 염려와 두려움의 짐을 지우는 올무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은. 왜냐면 그 보이는 세상, 사실 그거는 헛거죠. 내용으로 못 보면 헛건데, 그걸 전부로 우리가 보게 되면, 그건 우리가 성취해야 할 어떤 목표 지점이 된다니까요. 이 세상이. 그리고 그 말, 그것이 언어로 표현된 그 말도 우리에게 짐이 될 뿐이란 말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그건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주종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상태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 상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멸망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깨달은 이들에게는 그러한 것들 속에 들어있는 그 내용이 보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을 의무나 금기의 대상으로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들이 된 자들아, 8장의 핵심 단어가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된 자들아, 무엇이 너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니? 니들이 그걸 알았다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 육의 한계 때문에 동원한 그런 개념들로부터 이제 너희들은 자유로워지는 건데, 그게 율법이든 아니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측의 어떤 재료들이건 간에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된 자들아, 도대체 무엇이 너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 핍박이야, 환난이나 공고야, 뭐 적신이야, 칼이야? 그거 아니잖아. 그러면 뭐 생명이냐, 죽음이냐, 장래일이냐, 현재의 일이냐, 천사냐?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8장 후반부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무엇이 도대체 너희들의 의무나 혹은 금기사항이 되겠니? 그걸로 이거를 알으라고 주는 건데. 요즘 많은 분들이 진리가 뭐길래 자꾸 진리 하냐고 그러는데, 도가 도 비상도라는 말 알죠? 도는 도라고 말하는 즉시 도가 아닌 거예요. 그걸 말로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해 줄 수는 없지만 제가 말하는 이 소리 그리고 제 숨소리까지도 어떤 이들은 그걸로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르면 가만히 들으세요. 한마디로 이야기해 달라고 하지 말고 모든 게 다 그 말이라니까요. 진득하니 기다리는 면이 없어. 어떻게 한 번에 그걸 알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모든 피조물이 전부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말씀으로 창조가 된 거고, 그렇죠? 그리고 천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란 뜻이잖아요. 앙겔로스가. 뭐 당날개 달린 어떤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 천사는 영이라며. 그래, 영이 말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꾸 이렇게 아이디얼라이즈 해갖고 관념화 시키지 말라니까요, 여러분이. 그건 여러분의 머리가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인간들이요. 그런 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내가 그게 있다 없다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떠냐고요. 아니 뭐 천사들이 나중에 우리를 수종든다는데, 아니 그러면 그런 천사의 수종을 받아야 비로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존재면 그런 존재가 무슨 천국의 아들입니까? 그런 수종을 바라세요? 그건 우리가 원하는, 이 육신이 원하는 편안함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진리를 안다는 사람들조차도.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천사가 도대체 우리에게 뭐 그 사탄이라고 해도 좋아. 그게 무슨 거치는 돌이 되겠냐고요. 우리의 가는 길에. 그리고 다나토스, 죽음이 거기서 다나토스 단수인데, 다나토스가 단수를 쓰이면 예수의 죽음이에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의 완성으로 죽은 그분. 그것도, 그리고 생명, 조에 그것도 지금 우리는 그 생명을 우리의 목숨 정도로밖에 이해 못해요. 안다고 하지만 그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이거니까 이걸로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 아니야, 생명을. 그러니까 그것도, 그리고 기품이나 아니면 현재 일이나 이 피조물들이나 그리고 장래의 그것도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두려움의 대상이 되며 무슨 거리끼는 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다 우리에게 그 진리를 설명해 주기 위해 하나님이 동원하신 관념들일 뿐이란 말이에요. 개념들일 뿐이란 말입니다. 소재란 말이에요. 소재. 그러니까 생명, 죽음, 천사, 피조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진 사전적 정의, 우리의 이성의 한계 안에서 정의된 그런 우리가 가진 사전적 정의로만 이해를 하면 우리는 항상 불안에 떨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도대체 천국에서는 어떤 생명으로 살게 되는지 또 어떤 존재로 살게 되는지, 아니 천사는 우리를 위해서 수종들게 하기 위해 만든 존재라는데 그건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에스겔서에 보면 무슨 뭐 날개가 여섯 개도 있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 징그러워서 어떻게 같이 살겠습니까? 그게 그 말이겠어요? 그리고 걔네들이 또 다시 반란 일으키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나리오대로라면 그런 말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이 말한 내용은 아직도 이소비하게 수준으로 기계하고 있으면 어떡해. 또 천국에도 이런 피조세계 같은 것이 존재하는 건지, 아니면 무슨 영교 같은 혼령들이 그냥 꼬마 유령 캐스퍼 같은 것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데인지 불안하죠, 솔직히. 아니면 관심이 없던가.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런 것들로부터 진짜 자유로우세요?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모양으로 주어지든 아무 상관없이 그런 자유를 지금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그림으로 우리에게 안 주어져도 지금의 이 자유로 어디를 가든 여러분이 가는 곳이 천국이어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만약에 자기가 그리는 그런 곳이 아닌 다른 데 갖다 놓으면 거기가 천국이라 할지라도 여기 뭐야 지옥이잖아 이럴 거라니까요. 그게 안 되면 지금 근사하게 연극은 할 수 있을 망정 굉장히 속으로 불안할 거란 말입니다. 그건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로 지금 이해되어져서 마음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되는데 모든 인간에게는 니드라는 게 있죠.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이런 니드가 있어요. 뭐냐면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졸리면 자야 되고 추우면 걸쳐야 되고 하는 이런 아주 기본적인 니드. 이건 동물들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동물들은 이거 이상 원하지 않아요. 사자들이 이 초원에 소가 수백 마리 돌아다닌다고 해서 자기가 배고플 때 소를 두 마리 이상 잡는 거 보셨습니까? 자기가 먹을 만큼 잡아서 먹고 남은 거는 독수리한테 주고 떠납니다. 저금하지 않아요. 인간들만 보이는 족족 다 죽여서 썩히더라도 저축합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가 필요한 것 이상의 그 잉여까지도 자기의 소유로 가지려고 하는 그거를 디맨드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짐승들은 요 필요로 만족하며 사는데 유독 사람만 1위로 간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아기 때 여러분 인간들만 나면서부터 아예 완전히 무력자로 시작이 돼요. 그죠? 다른 짐승들은 나면서부터 걷습니다. 나면서부터 지가 음식 먹고. 근데 인간만 그냥 나면은 속수무책이야. 그렇죠? 안 먹여주면 죽어요.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격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인간, 사람이란 존재는 내가 먹이지 않으면 도저히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알게 하고 그때 하나님이 뭘 먹여 기던 자리에서 서게 하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인간이 그렇게 나자마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먹이는 대로만 먹어요. 그죠? 엄마가 주는 대로만 먹죠.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는 그 어떤 다른 욕구도 요 니드 이상
그에게 필요치가 않아요. 그래서 아기들은 배고플 때 뭐 주면은 먹고 새근새근 잔다니까요. 하, 내일 집세를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일 주가가 올라갈까 내려갈까 이거 고민 안 한단 말이에요, 아기 때는.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딱 먹고 마는데 이 아기들이 어떠한 요거 이외에 사물들을 인식을 하고 그 사물들이 호코스모스가 뭐라 그랬어요? 그거를 언어를 표현한 게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이라는 게 그 아이에게 하나하나 주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이게 1위로 간다니까요. 니디에서. 그럼 그때부터는 꼭 필요한 이게 아닌 어떤 다른 그 잉여의 어떤 것까지도 추구하게 돼요. 그러면 요 디맨드에서 요거를 빼면 그게 디자이어라는 거예요. 이게 라캉의 이론인데 사람들은요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도울 선생도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근데 보면은요 요 디자이어 욕망이라는 건 뭐냐면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꼭 필요한 이거 이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욕망으로 갖게 됩니까? 내 주변에 있는 나 말고 타자들의 어떤 욕구, 나를 향한 요구들이 있어요. 그죠? 그것들을 내 욕으로 이 사람이 수용해버리게 되면은요, 그걸 대타자의 담론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 다른 이들의 그런 기대라든지, 이런 평가라든지 시선을 내 걸로 받아버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 욕망을 갖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노자도 그렇고 라캉도 그렇고 여기서 끝이에요. 분석은 잘 해놨죠. 그래. 근데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진리가 말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네가 알고 있는 그 말을 깨라는 겁니다.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그 세상, 그 말, 그게 뭔지를 알아. 그걸 깨버리고 거기서 벗어나면 너는 충분히 여기에서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다른 이들의 그런 기대나 평가나 그런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왜? 내 육이 살아있어서. 그래서 말씀은 뭐 하는 거냐면 그 육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근사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바울이 본문 36절에 우리는 완전한 때에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때에 죽임을 당했다. 도살당한 양처럼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이 그 구절에 앞뒤로 진열해 놓은 환난, 기근, 핍박, 적신, 위험, 칼, 죽음, 생명, 천사, 높음, 기품, 현재일, 장래일, 피조물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육신이 여전히 살아있을 때에만 우리에게 걱정의 대상이 되거나 혹은 기대와 소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도살당해 죽었다는 것이 확실한 사람에게 그러한 것들이 의미와 가치를 상실해 가는 거예요. 물론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걸 깨달음으로 갖고 있는 이와 그걸 깨달음을 갖고 있지 못한 이들에게 똑같은 현실이 닥쳤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진다니까. 여러분이 금방 성인 군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우리 성도에게 이 크로노스의 역사 속에서 카이노스를 분명히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이제 니네들을 막 살아 이게 아니라 너희는 이 크로노스의 역사 속에서 육신 안에서 쉬운 말로 육신 안에서 그 영의 삶을 반드시 경험해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는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하면 그건 남의 진리예요. 아세요? 그게 무슨 진리예요? 나랑 아무 상관없는 게. 이렇게 동시에 양자를 다 사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다 사는 걸 쏴내라고 하는데 그거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 둘을 다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둘이 다 뭐냐면 여러분이 이 역사 속에서 죽고 다시 살고 하늘이 되고 다시 내려오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감지가 되고 인식이 되고 경험이 돼야 돼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면서요. 그럼 연합했으면 예수와 함께 죽은 거네요? 무수히 읽어봤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럼 죽은 걸로 끝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살았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여러분 안으로 다시 오셨죠? 그럼 부활, 승천, 재림 다 된 거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완전한 그때에 그분이 확 나타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육신과 시간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건 그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면 그게 여러분 거가 돼야 되죠. 그럼 여러분 인생에서 그게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언젠가 있을 재림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언젠가 있을 내가 승천할 그 일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는 천국에 갈 거야가 아니라 주님은 그랬잖아요. 천국은 너희들에게 내려오는 거라고.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로 성경의 진술은. 그러면 그게 여러분에게 경험이 되냐 말이에요. 그게 크로노스와 카이노스를 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사내잖아요. 그것이. 로마서 6장 3절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연합이에요. 이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함께 죽었네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가 아니라 걸어가게. 어디를? 이 인생을 새 생명으로 걸어가게 하기 위해 어떻게? 살려서. 그럼 반드시 인생 속에서 여러분은 살아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으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세례라 그래요. 그걸 올바로 안 사람에게 물세례가 의미 있어요? 없어요? 그거 안 받아도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난 군대에서 한 세 번 받았는데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호수로 막 뿌려줘요. 실제로 그런다니까. 군인도 계시잖아요. 이게 뭔가 그래도 빵 주니까 매주 가는 거야. 받고 또 받고. 받으면 빵하고 요구르트 줬거든. 그게 뭐게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된 거죠. 그분 살았으니까. 우리도 그럼 같이 산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부활은 경험된 겁니다. 그죠? 주님이 죽으실 때 죽었고, 주님이 영으로 살아나실 때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렇게 살아난 자들은 비록 육신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새 생명 가운데서 그들은 걸어간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사는 게 크로노스인데 카이로스가 그의 인생에서 같이 경험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성도의 부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죽은 건 해결됐어요. 이제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자, 육의 몸이 죽고 영으로 살았는데 그에게 여전히 육의 몸도 있어요. 근데 그 몸 안에 신령한 몸이 있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는 것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예요.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부활이 뭐야? 육의 몸, 소마 푸시키코스거든요. 푸시케는 목숨이 달린 그냥 생명이 아니라 이 목숨이 달린 기식하는 것이에요. 그걸 푸시케라 그래요. 노아의 홍수 때 다 죽은 게 기식하는 거죠. 그냥 푸시케예요, 그것이.
자, 육의 몸이 죽고 신령한 몸이 뭐냐면 푸뉴마티코스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뜻이에요. 영은 말이고 그 말이 뭔지를 깨달은 존재를 푸뉴마티코스라 그러는데 부시키코스로 죽고 푸뉴마티코스로 사는 걸 부활, 아나스타시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1차적으로 예수라는 그 육, 율법의 죽음과 그리스도라는 영의 살아남, 그 진리로의 살아남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함께 죽은 우리의 육과 그 육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이 된 그 진리의 말씀 있죠. 성경이 그게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45절에서 첫사람 아담을 뭐라 그러냐면 프로토스 안트로포스 아담, 그 창세기 때 그 아담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아담 안에 우리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 아담이라는 단어 자체가 북다, 죄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냥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걸 뭐라 그러냐면 푸시케 자오라 그래요. 산자. 그냥 푸시케, 목숨만 붙어있는 히브리어 바꾸면 하이죠. 그냥 살려둔 거. 진리로 살리거나 아니면 죄인으로 멸망시키거나 하기 위해 그냥 살려둔 상태를 푸시케라 그래요. 네페시 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푸시케의 상태, 첫사람 아담은 그 상태인데 육이라고 그러죠. 근데 마지막 아담, 에스카토스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푸뉴마 조포예웨 이거는요. 완전히 다른 거죠. 첫사람 아담은 그냥 살려둔 살아있는 네페시 푸시케예요. 목숨만 붙어있는. 근데 마지막 아담, 에스카토스 아담은 살려주는 푸뉴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이라 그래요. 영. 그러니까 살아있다라는 건 그가 영인가 아닌가라는 거죠. 근데 그 영은 곧 말씀, 진리라고 하니까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살려주는 영이 되죠. 왜? 내 입에서 그 열매가 맺힐 거니까. 내가 바로 그 양식이 될 거니까. 그러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이야기는 그때 그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임과 동시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첫사람인 아담이 육으로 존재하고 그 마지막 아담이 영으로 존재한다니까요. 그러나 그 영에 의해 이 육은 함몰되어 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랬잖아요. 예수가 육으로 와서 영으로 살아나셨어요. 그랬더니 그의 육이 이 진리에 의해 재해석되자 이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삭제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분도 그 처음과 마지막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라니까. 그게 알파요 오메가라는 뜻이에요. 알파란 단어 자체가 시작이에요.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알파요 오메가고 처음이고 나중이다라고 한 게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다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에서 그게 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담이라니까, 사람이라니까요, 그것이. 자, 이건 순서란 말이에요. 반드시 육 있는 자에서 시작을 해서 그 육이 죽는 경험이 선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령한 자의 출현이 과정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선악과에서 출발해서 생명나무로 가야 되는 거고 율법에서 시작하여 진리로 가야 되는 거고 죄인에서 시작하여 의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었는데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이제 부활한 거 맞네요. 아나스타시스,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 자체가 위로 이스테미, 똑바로 서다 하니까 아 그거구나라고 위로 똑바로 서면 그걸 부활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은 부활한 거잖아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의 머리라는 명제가 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다. 땅이 뭐예요? 그 하늘을 설명하기 위해 준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호라는 관사가 붙으면 호계 하면 항상 성전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그 성전, 그 율법, 땅에 속한 거지만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서 난 거다.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너는 거듭나야지, 위로부터 나야지 할 때 그게 아나, 그죠? 아노떼니 위로 나다 말이잖아요. 그게 하늘에서 났다라는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그냥 막연히 여러분이 추측하여 그냥 상상하여 정의할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그냥 명쾌하게 다 해석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렇다면 주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는 어디 있었어요? 역시 그 안에 있었어야죠. 그럼 여러분도 승천한 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승천하냐고, 여기 있는데. 그럼 먼저 이거부터 물어볼게요. 승천해서 그 하늘이 어디예요? 저기 토성 뒤에 있는 건가? 아니면 수금주와 목토천의 명왕성 뒤에 있는 건가? 어디 있어요, 거기요? 만약에 그런 공간 안에 있는 거기라면 인간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요. 로켓 할아버지를 만들어서도 거기 간다니까, 인간은. 적어도 그 하늘은 그런 곳은 아니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들이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노력으로 절대 도달하지 못하는 곳이어야 돼요. 그게 하늘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언제 거기 갔냐고. 그 승천이라는 단어, 아날랩시스라는 단어가 아날람바노예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풀어서 위로 넘겨지다 이런 뜻이에요. 위에다 두다 이런 말이에요. 하늘로 올라가다가 아니에요. 하늘이란 말도 없고 그냥 위로 넘겨주다, 위로 두다, 위에다 두다 이런 말이에요. 아날람바노.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위의 존재가 되었으면, 아래의 것으로 그 위의 것을 알아 위의 존재가 되었으면 여러분이 승천한 거예요. 위에 두어진 거예요, 여러분이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몸 안과 몸 밖이 그 하늘에,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더니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이 여기 아니에요? 거기 갔더니 뭐가 있어요? 말할 수 없는 말. 사람의 말로는 말이 되지 않는 말이란 뜻이에요. 그 말이 있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올라갔더니, 낙원에 갔더니 사람의 말로는 말이 되지 않는 그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내게 들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 첫 번째로 준 하늘이 뭐죠? 그 하늘을 담아준 게 성전 율법입니다. 그래서 호 우라노스 하면, 단수를 쓰면 그 성전이에요, 그것이요. 창세기 때도 그러잖아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샤마임 에트 에레츠가 뭐냐면, 내가 땅으로 그 하늘들을 만들기 위해, 설명하기 위해 내가 엘로힘을 담아서 그것으로 너희들에게 창조를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거기서도 하늘들 복수거든요. 그 하늘들은 땅이 뭔지를 알아 그것을 마음으로 가지면 그들을 하늘들이라 그래요. 하늘이란 단어 자체가 샴마임이잖아요. 그 단어가 파자라면 하나님이 분석하여 말씀을 주시는데 진리로 준다라는 뜻이 하늘이에요. 그걸 반으로 잘라버리면 쉼하고 마임이니까 거기에 물이 있다, 진리가 있다. 이것이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진리가 있네요, 여러분 마음 안에. 그럼 여러분은 하늘이라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그 하늘들 안에 그 아버지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를 낳는 진리의 말씀이 되면 그게 내 아버지가 되니까. 그럼 그게 하늘이란 말입니다. 그럼 두 번째 하늘로 오신 분이 누구죠? 내가 말 못하는 성전으로 너희들이 오해를 하기 때문에 네 성전이 왔다라고 이야기한 두 번째 성전이 예수잖아요. 근데 그것도 못 알아먹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 번째로 온 게 뭐예요?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파고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세 번째 성전이라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성전은 헐어. 두 번째 나를 헐으란 얘기예요. 내가 이 첫 번째 성전으로 온 거니까 나도 헐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 번째로 사흘 만에가 아니라 세 번째로 세워줄게라는 뜻이에요. 어디 안에? 네 안에.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니들이 성전이잖아 그러잖아요. 고린도서에서. 니들 안에 성령 있잖아. 니들이 성전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세 번째 성전이 됐어요. 그러면 세 번째 하늘이네요. 그 세 번째 하늘에 바울이 두어졌어요. 아날 람바노. 그렇게 세 번째 하늘로 두어졌어요. 넘겨졌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의 말로는 말이 되지 않는 은혜는 무슨 개뼈다이 같은 은혜냐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말이 되지 않는 그 말이 내 귀에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걸 세 번째 하늘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거기에 갔다 왔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승천했다는 얘기하는 이 사람은 여러분 하늘이 된 거죠? 그럼 그걸 승천이라 그래. 아날 람바노. 그럼 승천하셨네요. 꼴가닥 갔다는 얘기 아니라. 그러면 그 하늘들 안에 그 아버지를 가지게 된 성도들이 이웃들에게 자기 안에 그 아버지를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에게로 가야 돼요. 하늘에서 그에게 가야 되죠? 이걸 파루지아라 그래요. 재림이라 그러죠, 성경에서. 강림이라 그러죠. 파루지아라는 단어 자체가 파라, 이스트, 아니, 에임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에이미가 비동사니까 옆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나타났다. 멀리 있는 것 같았는데 옆에 있네? 나타났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어느 정도 가까이 옆에 있냐면 내 안에, 내 마음으로, 내 말로 있다 그래, 성경에서. 그러면 그게 감추어있던 그게 내 옆에 있네? 내 안에 있네? 내 말에 있었네? 라고 알았을 때 그걸 재림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멀리 저 하늘로 가신 것 같았는데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뭘로? 영은 말이니까. 말로. 진리로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성경이 강림, 재림, 파루시아라고 그래요. 나타나 버렸어요. 내 안에. 그 이 나타남을 경험하지 못한 이는 나중에 진짜 그분이 나타났을 때 저게 뭐야? 그럴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내 밖으로 강림하는 그분을 보면 심판입니다. 제가 나중에 계시록을 찾아서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밖에 그분이 존재하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백마를 타고 오면 여러분은 심판이에요. 죽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분이 나타나야 된다. 그걸 파루지아라 그래요. 여러분이 이웃들에게 가서 그 진리를 내 말로 전해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안에 그게 마음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내가 그에게 재림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늘에서. 그러면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크로노스 속에서 카이로스로 경험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무관한 내가 주소 들은 진리는 내 진리 아닙니다. 그냥 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그게 내 것이 되어야 그게 나에게 진리고 그게 나의 생명이며 그게 나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 대부분도 그냥 제 말을 듣는 거예요. 그걸 마음으로 갖는 일은 얼마 되지 않아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보세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말세는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오시면 그때부터 말세다 그래요. 자,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조차 행하며 에피투미아의 마음을 조차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니? 이게 재림이에요. 파루지아. 언제 오니? 언제 오니? 조상들의 잔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지금 이거를 참 미련한 놈들 어떻게 그 강림을 부인하고 있어? 그렇게 남을 욕할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일어난 그 파루지아를 이해하지 못하고 언젠가 올 그 파루지아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언제 와? 이거. 내 안에 와 있다며요. 근데 뭘 언제 와? 이러고 있어.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이즈라 함이로다. 이 불어이즈라 함이로다 이 말은 깨닫지 못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맨 앞에 나와 있어요. 이 문장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깨닫지 못했다. 뭐를? 하늘이라는 건 옛적부터 있는 것 그 안에 하늘이라는 건 옛적부터 있는 것 그 안에 있는 것임을 깨닫지 못한 거고 땅이라는 것도 바로 그 마임 물에서 나와 그 물로 존재하는 거 뭘 하기 위해 그 물이 가리키는 생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그렇게 존재하는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게 말씀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는 주님이 언제 와? 이런 질문이 당연히 들 거야 이런 말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그러면 너희들은 그물로 망하는 거야. 그런 말. 그 말씀, 그 진리로 망하는 거야.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하늘과 땅은 그게 뭔지를 모르는 자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왜? 그것 안에 진리가 들어있는데 못 알아먹으니까 그때까지 반드시 놔둬야 되는 거야.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 하늘과 그 땅이 도르르 말려고 없어져 버리죠. 필요 없어요, 그때는. 이제 진리가 된 이들, 마지막 그 사람까지 승천, 하늘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옛 하늘과 옛 땅은 필요 없다니까 도르르 말려 올라가요. 따라서 재림이라는 건 우리 곁에 와 있는 눈에 보이는 모형들과 그 말씀들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들을 수 있으면 바로 그 존재가 우리 가까이에 와 있는 재림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진리를 나타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그 옆의 존재 나타난 존재, 나타내는 존재, 파루지아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또 앞뒤 뚝 잘라갖고 내가 재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또 이단 나오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으면 말을 말아요. 그렇다면 육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은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고 그것을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리는 그 자유, 부활, 승천, 재림 그런 것들을 이미 육신 안에서 영으로 경험하고 있는 그 사람의 그걸 무엇이 파괴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바울의 말은 지옥의 불길이 그 자유를 막겠느냐 아니면 천국의 화려함이 그를 미혹하겠느냐 어떤 곳에 갖다 놔도 괜찮은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환경이나 조건이나 맞닥뜨리는 사건들과 상관없이 영으로 누리는 자유를 가진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이 죽장에 삭가쓰고 팔도를 거렁뱅이처럼 돌아다니면서 슬프다. 100년도 못 사는 인간들아. 1000년의 근심으로 사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아둥바둥 이렇게 살아가는 걸 이렇게 보면 참 100년도 못 살면서 저렇게 1000년의 근심으로 살아야 되나?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마음에 그런 측은지심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인 거고 그 사람이 약속이 된 사람이니까 언약이 성취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가는 곳이 약속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 땅이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님이 그래요.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서도 너희들이 이 진리의 말씀이 뭔지 모르면 거기가 애굽이다. 그러더니 거기가 미스라임이야. 무슨 땅이 무슨 종이야. 약속의 땅이 천국이잖아요. 약속이 된 사람들의 선 곳이 천국이라니까요. 그래서 주님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헛소리 하지 마. 그 안에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저기 있어? 아니 그 안에 있어. 그런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려놓은 그 지옥 같은 환경에 떨어져도 그 자유로 살 거고 천국 같은 환경에 넣어놓아도 그 환경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그려낼 수 있는 천국 있죠? 이렇게 이렇게 좋을 거야. 거기는 뭐 이런 것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맛있는 것도 많을 거야. 그거는 인간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천국이에요. 여러분이 이성으로 그려낼 수 있는 건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그 정도겠습니까? 그렇게 이 크로노스의 역사 속에서 카이노스를 사는 그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고 부르는 거고 그 세상의 말과 상관없는 자 그 세상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고 그러한 이는 누구도 심판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안에서 그게 해결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심판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용서가 일어나 버렸거든요. 그 죄가 뭔지를 알아버렸거든요. 그 악이 뭔지를 알아버렸거든요. 그 안에서 좌와 우가 해결이 되고 위와 아래가 해결이 되고 어둠과 빛이 해결이 됐는데 누가 그를 정죄하고 그를 심판을 합니까? 아무도 못해요. 하나님도 그럴 거예요. 아이고 네가 그걸 알아버렸구나. 내가 이 어둠을 근거로 그냥 너를 확 심판하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그걸 네가 빛인 걸 알아버렸네? 어떻게 심판할 거냐? 그러니까 자꾸 저한테 뭐 예수 안 믿으면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무조건 지옥 갑니까? 이런 걸 좀 물어보지 마세요. 착하고 악한 게 뭐냐고요. 성선설, 성악설 이야기하는데 성선설이라는 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그 선인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알면 성선설이고 그거를 그냥 껍데기로만 알아? 그걸 잘못 사용하면 그게 악, 라하잖아요. 그게 악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선설이나 성악설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착하고 악한 게 뭐냐고요. 뭐가 착한 거고 뭐가 악한 거예요 도대체가. 착함과 악함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착함을 추구하고 악함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배격하겠다라는 이것이 인간들의 에피투미아, 노미즈와는 두 마음이잖아요. 이걸 이렇게 구분하는 게 잘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악이 요 선을 먹어버려요. 이게 지킬 박사와 하이드 아닙니까? 결국은 하이드가 지킬을 죽여버린다니까요? 그게 인간의 결국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뭐 대단한 소설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한마디로 다 말할 수 있다니까? 뭐 대단한 거 깨달아서 써놓은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그 이야기야, 그 이야기.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악하게 살아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악이라는 건 그 선이 뭔지를 설명해 주는 모형일 뿐이고 선이라는 건 그 악을 통해 알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착하게 살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 착함과 악함을 뭔지 모르고 여전히 구별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 그 상태가 지옥이라니까요. 귀 있는 이들만 들으세요. 그런 이들에게 환난은 뭐고 핍박은 뭐며 촉신은 뭐예요? 생명은 뭐고 천사는 뭡니까? 사탄은 뭐고
이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이 된 이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자기의 가치이며 무엇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겠냐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 하나, 이 연합, 이 통일의 진리를 설명하는 책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창세기 1장에서 일곱 그 언약을 하나라는, 창세기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이었어요. 이게 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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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 뜻이에요. 똑같은 말을 일곱 번 반복해 준 거예요. 그걸 언약이라 그래요. 율법에서는 두 번 말하면 이건 확실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만 내가 진실로 진실로라고 반복하세요. 이 요한복음이 이제 사랑의 완성책이니까. 근데 일곱 번 하면 두 말할 것도 없죠. 그건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로 이렇게 설명해 주신 하나님이 창세기 2장부터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을 이제 동원해서, 창세기 1장에서는 이시 이사가 나오지 아담 하와가 안 나옵니다. 자칼 레케바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2장에서 드디어 이제 교보제가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설명하기 위한 재료. 아담과 하와를 동원을 해서 그 하나를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근데 어떤 재료를 사용하세요? 선악과 나무. 한나무라고 해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개수나무, 한나무. 짐승 두 마리. 아담과 하와. 그렇게 시작이 된다니까요. 선악과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저 아래 것, 땅, 아래의 물, 바다, 어두움, 아래에서 기는 거, 날개 있는 새, 큰 물고기, 이런 걸로 또 작은 광명, 위에 것들 아는 거잖아요. 그 아래 것들을 총칭하는 게 선악과예요. 이 아래 것들. 자, 그걸로 네가 그게 뭔지를 알면 그게 생명이야가 생명나무 실과인 거고, 그게 진리인 거고. 그래서 선악과가 아주 그냥 보기 쉽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그 중앙이 타베크예요. 근데 그 타베크란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윗물과 아랫물 가운데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에 있는 게 라키아잖아요. 궁창이죠. 근데 그 궁창은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동산 가운데 선, 그 선악과 나무는 뭐예요? 성전이에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나무로 달리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나무가 죽어야 거기서 진리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그 아래 것으로 하늘이 되고 빛이 되고 위에 물을 알고 씨를 씨 뿌리는 그 풀싹, 그게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선악과 아래의 것으로 위의 것을 아는가? 그냥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알아봐라고 기대하신 거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십니다. 이 말을 의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야 되는 거죠?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그걸 먹고 죽어서 깨달아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죽음이 무투예요. 말씀의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어떻게 완성이 돼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잖아요. 되게 신기한 말들인데 전혀 그냥 반응이 마치 어디서 들어봤던 것처럼. 선악과 율법이 완성이 되려면 무투, 죽음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란 뜻이에요. 그러려면 그걸 먹어야죠. 먹어라. 먹고 죽어서
먹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생명나무 실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생명나무 실과, 열매는 그 열매가 맺힐 때 먹어라 그래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아직 안 맺힌 거네요? 근데 어떻게 먹냐고요, 그거를? 어디서 맺혀요? 그걸 진리로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입에서 맺혀요. 그럼 그거 먹으면 돼요. 예수님이 진리의 영으로, 그 말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분이 하신 그 일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면 그게 생명나무 실과예요. 그래서 그분을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죠. 예수인 나보다 그 진리를 깨달은 너희들이 나중에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왜? 나는 지금 아무도 못 구원하고 간다.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와야 그 일이 일어날 거거든. 너희는 그 영을 받고 이 역사를 살 거기 때문에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일을 할 거거든요. 그 열매를 맺을 거거든요. 여기서 아담과 하와는 그게 뭔지를 이제 깨닫는 자로 등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지 않은, 바느질하지 않은 옷을 입히는 거예요. 처음에 그는 바느질하여 엮은 치마를 입었다 그러죠? 그거는 인간이 노력하여 만든 것으로 부끄러움을 가렸다는 뜻이에요. 율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준 그 치마는 그런 말이 없어요. 호지 않은 옷을, 제사장들이 그거 입었잖아요. 호지 않은 옷을 하나님이 그냥 입혀주는 거예요. 거저. 어떻게? 아들의 피로 만든, 아들의 희생으로 만든, 무죄한 제물의 가죽으로 만든, 그러니까 첫 번째 제사는 하나님이 드린 제사예요. 그리고 모든 제사는 바로 이 제사다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뭔지를 완료시키는 게 십자가고, 그러니까 제사는 우리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선악과를 먹고 우리는 은혜 앞에서 죽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군요. 하나님이 입혀주셔야 되는 거군요. 이렇게. 그러면 그 은혜가 그 죽음을 감싸서 참생명으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근데 4장에는 거기에 실패한 인물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가인이죠?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일곱 말이 주어지고, 2장,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선악과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건, 이 말은 너희들의 힘과 노력으로 따먹을 수 있는 말이 아니야. 진리, 일곱 약속, 언약이라는 건 너희들의 힘으로 절대 따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를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따먹어 보겠다고 먹었는데 잘못 먹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지 라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이 올바른 옷을 입게 만들어주는 게 2장 3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4장에서는 여전히 그걸 따먹고 이게 뭘 추어라고 절대 굽히지 않는 어떤 인물이 나오는데 그가 가인인 거예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이죠? 왜 죽여요? 자기 제사를 지키기 위해 죽입니다.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성전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 제사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 제사를 왜 가치 없다? 안 받아주냐는 거죠? 이 율법, 이렇게 날 희생하여 열심히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데 왜 내 걸 가치 없이 여겨요? 왜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죽여요. 형제를 죽인다니까요. 그럼 그게 뭡니까? 역시 선악과를 먹은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버린 거니까, 율법으로 먹은 거니까. 근데 그 헤벨이라는 이름이 텅 빈, 공허한, 덧없는 이란 뜻이라고 그랬죠. 추적해 올라가면 재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헤벨이란 존재는 텅 빈, 공허한, 재물로 온 어떤 존재네요.
죽기 위해 온 아들이에요. 헤벨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러면 마땅히 죽어야죠. 마땅히 죽어야죠.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마땅히 죽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율법으로 그 구원을 성취할 뻔했어요. 그분이 죽고 은혜로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는 선물로 그 생명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럼 헤벨이라는 그 제물은 마땅히 죽어야 되네요. 그런데 내가 내 제사를 지키기 위해 그 아들을 내 손으로 죽여버리면, 내 행위로 죽여버리면 그게 멸망이요 저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들이 선악의 주체가 되어보겠다고 그것을 먹어버린 그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초계처럼 죽여버린 거죠, 그거요. 근데 말씀은 누구라 그래요? 요한복음에서. 아들이라 그래요. 그들도 아들을 죽인 거라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아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가인도 아들을 죽였어요. 그럼 둘이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이들은 호지하는 그 옷, 무죄한 짐승의 피로 만든 그 옷을 은혜로 입는 반면에 어떤 이는 그게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욕을 먹은 건 그가 한 그 일 때문이 아니라 그래 마땅히 그 아들은 너에 의해 죽어야 돼. 왜? 그게 네 한계거든. 근데 네가 그 아들이 그리고 네가 한 그 일이 뭔지 아니? 라고 물어보세요. 니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 말이 아니라 네 형제 아벨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세요. 아벨이 죽었더니 그랬더니 가인이 모릅니다 그래요. 네가 죽인 그 아들이 그 헤벨이 그 제물이 뭐니? 라고 물어요. 너 나에게 네 제사 지키겠다고 지금 네 동생 때려 죽였다. 그럼 네 재물, 네가 나에게 드린다는 그 재물이 도대체 뭐야? 네가 때려 죽인 그 재물, 그게 뭐야? 네 재물 지키겠다고 죽인 그 재물이 뭐냐고 물은 거예요. 근데 가인이 모르는데요, 그랬다고. 그래, 그럼 너는 동쪽. 동쪽은 하나님의 대적자의 땅이에요. 케뎀이라는 단어 자체가 대적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이 헤벨 아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에벨이 무엇이냐? 가인이 로 아다 이렇게 대답해요. 야다 알다라는 뜻이죠. 난 몰라요. 그럼 죽는 겁니다. 그 아들의 죽음, 그 말씀, 그 진리가 뭔지 모르면 죽는 거예요. 아들을 죽여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유대인들, 이방인들, 그건 전 인류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예수 죽인, 그 아들 죽인 자들이잖아요. 내가 예수 죽인 자 맞잖아요.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벌을 하신다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살아났잖아요. 죽였다며요. 그게 뭔지를 알아서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인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이게 창세기 2장과 3장의 아담과 하와 그리고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차이점인 거예요. 행위로만 보면 둘이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그 말씀, 그 아들을 죽인 거라니까요. 그게 구약, 십계명의 위에 다섯 개란 말이에요. 그것으로는 우리는 이거 못하는 거네요를 깨달으라고 줬더니 그거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는 게 가인인 거라니까요. 해보겠다라는 게.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뭔지를 깨닫고
그 아들의 희생이 만들어준 의의 흰옷을 입는 거고, 가인은 끝까지 자신의 제사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다가 망하는 거. 그 둘을 나누는 분수령 같은 구절이 3장 22절에서 24절까지예요. 사실은 이걸 한 장으로 나눠버려야 돼요. 그래야 앞뒤가 명확히 갈라지는데. 그럼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선악을 분별하는 선악의 주체로 우리가 되겠다고 이렇게 되었다. 그게 선악 구조 속에 있는 인간들입니다.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 까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요.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쫓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두는 화염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이게 뭔지를 알면 앞에 아담과 하와가 되는 거고, 자칼 레케바가 되는 거고,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면 4장의 가인이 되는 거예요. 손을 야드, 밖으로 뻗어 사라흐, 열매를, 생명나무 열매를 카라흐, 획득하려 하는 게, 그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건 안 되는구나 하고 나에 대하여 죽어버리면 그게 아담과 하와고, 끝까지 손을 뻗어 내가 그 생명나무 실과를 내 손으로 바느질하여 쟁취하겠다고 하는 게 가인인 거예요.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창세기가요. 근데 요거를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손을 뻗어 그 나무 열매를 내 손으로 쟁취하겠다라는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사야서에서 제가 찾아드렸는데, 배짜, 탐심이란 단어예요. 그게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죠. 내가 율법이 탐심이 죄라는 걸 말해주지 않았다면 내가 계속 그 탐심할 뻔했다? 이야기한단 말이죠. 바로 그거 하지 말라라는 게 율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의 마지막도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 전체는 그 이야기야. 그거는 너희 힘으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의 손을 뻗어서 부정하게 열매를 획득하여 생명에 이르려 하는 모든 시도를 탐심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율법이고 그게 죄인 거고, 그것에 성공한 자가 가인이에요. 잠시의 성공이지만, 착각이지만. 그러나 그것에 실패하고 이건 아닌 거구나, 모트타모트, 죽고 죽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담과 하와였던 거예요. 그를 은혜의 옷으로 입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쫓겨나서 거기에 정착해버린 가인의 후예들의 족보는 전부 승승장구죠. 정치, 경제, 문화, 농업, 예술, 거기에 대장들이 되죠. 가인의 후예들의 족보고. 그게 4장 말미죠. 근데 5장에서 아담의 후예들은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근데 다 무트예요. 와우 계속형이에요. 그의 시간 속에서 계속 죽던데? 이런 말이에요. 무트. 그게 바울이 쓴 날마다 죽노라의 의미예요. 계속 죽던데? 가인의 후예들은 계속 살아나. 왜? 손을 뻗어 따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문명이 발전하고 있는 거는요, 진짜 죽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한번 보세요. 예전에 다석 유영모 선생이 그런 말을 했었어요. 대한민국은 TV와 신문 때문에 망할 거라고.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아마 그건 뺀 것 같은데,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요즘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하는 게 뭐예요? TV입니다. 사람 하나 죽였다 살릴 수 있는 게 뭐예요? TV예요. 마누라들이 남편 말을 안 들어도 TV에서 어떤 박사가 나와서 얘기하면 다 듣습니다. 목사도 그 TV 보고 와서 설교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어떤 이가 그랬다 그랬죠? 거기서 정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대부분, 90% 이상이 음모라고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40대 의사가 커밍아웃 했잖아요. 여러분 의사 말 듣지 마세요. 아 죄송해요. 여기 의학 박사들 많이 계신데 네, 교수님들도 계신데 의사들은 약을 권하고 수술을 권하지만 자기들은 정작 수술 안 하고 약 안 먹는다는 거죠. 그런데 뭐가 좋다 그러면 전부 그 뭐가 나쁘다 그러면 전부 그리고는 그 바보 상자에 의해 이리저리 끌려가는 거예요. 운명의 실체죠, 뭐 그게. 아담과 하와의 이 얘기 속에서도 아들이신 말씀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이 가죽옷이 되어 입혀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율법 어기라고 준 거예요. 선악과 먹으라고 준 거예요. 그게 뭔지 알면 의의 흰옷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들을 죽인 자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의 이야기 속에서도 똑같이 아들이 죽어요. 근데 그 아들의 피는 땅 속에서 신원하는 복수의 피가 되어버렸습니다. 의의 생수로 들어오지 못했어요. 진리의 겉옷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땅 속에서 복수의 신원을 하는 피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뭔지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이라는 아들의 예표, 장자의 예표죠, 어린 양이. 예표가 죽는 유월절 사건과 애굽의 장자들도 모조리 죽습니다. 거기도 아들이 죽고 이스라엘도 아들의 죽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장자들의 죽음은 스스로 자기들을 죽여 율법으로 자기들을 열심히 희생하여 나를 죽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율법의 죽음이고 이스라엘의 죽음은 아들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네요 라고 그 은혜 앞에 넓적 엎드리는 자기 부정의 죽음인 거예요. 둘 다 아들이 죽는다니까요. 근데 애굽에서의 그 장자가 죽으면 하나님의 장자가 될 그 진짜 내가 죽는 거고 나를 살릴 그 진짜 아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노아의 홍수 이야기예요. 위에 물과 아래 물이 기품이 터져버리고 위에서 위에 물이 내려오죠. 이거는 갈라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섞이면 그게 심판이다. 그게 율법이라니까요. 하늘의 물이 아래 물과 섞여버리면 심판인 거예요. 이건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술이라고 하고 누룩이 들어갔다라고 하고 이게 섞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옷감 두 개도 섞지 말라고 하는 거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섞이면 죽는 거예요. 창세기 7장 11절에서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 달이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에 이게 그거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그럼 뭐 기품 위에 있다란 말이냐 흑암의 이름이 그러니까 기품의 이름을 어두움이라고 하자 이런 말이에요. 파님이니까. 그러니까 기품 이것이 뭐예요? 어두움이에요. 어두움. 어두움의 샘들이 터지고 가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창들도 열려요. 그리고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져요. 40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10으로 4를 알라고 준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 40년 예수님의 40일 여기도 40주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주야, 밤으로 낮을 알라고. 근데 이게 섞여버리면 그 밤에 죽어요. 그 40일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1세대가 그 40일, 40년간 다 죽은 거예요. 율법으로. 근데 노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의 대표잖아요. 근데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덟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렸죠. 그 일곱의 말로 내가 그게 뭔지를 알아. 그 언약이 뭔지를 알아. 거기서 튀어져 나오면, 그 일곱에서 튀어나오면, 일곱은 어차피 이 아래 걸로 준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곱 색깔 무지개인 거예요. 원색은 일곱 개밖에 없어요. 색이라는 게 뭐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색. 나타난 거,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게 일곱이라니까요. 정확히. 나머지는 섞은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섞어버리면 검정이에요. 흑암. 그 색깔을 다 빼버리면, 아, 이게 아니구나라고 색깔을 다 없애버리면 흰 게 되는 거고. 일곱. 이 일곱 색깔로 그게 뭔지를 알면 여덟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 딱 여덟 명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명이라는 말도 없어요. 이걸 여덟이라고 하자. 이래요. 여덟. 그래서 예수님은 여덟의 때에 살아나야 된다니까. 그렇게 하늘의 물과 어둠의 물이 섞여버리면 그건 곧 율법인 거고, 그래서 하늘의 생수인 진리를 담고 오신 예수가 어둠의 세상에 오셨더니 위의 물이 터져 내려와 아래의 물, 온통 어둠이었다 그랬죠? 그게 기품입니다. 어둠에 딱 섞였더니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이 심판받는 거라니까요. 예수가 그 율법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홍수 때 그 섞인 물에 의해 죽은 건 정작 누구예요? 방주라니까요. 여덟을 품어안고 죽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여덟을, 그들을 여덟로 살려내는 그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 방주라는 말, 태바라는 단어가 지성소의 법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모세를 살려낸 그 바구니도 태바, 방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그 물에서 건져 올려지게 하기 위해 그 섞인 물에 빠져 죽는 존재. 우린 예수 안에서 구원 받았다. 방주란 말입니다. 그게 요나서에서 나오잖아요. 니느웨 사람들을 다 품어안고 요나가 스올에 들어가죠. 스올이 뭐예요? 하데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말이 없는 곳이에요. 하 플러스 에이돈, 말이 없는 곳. 진짜 그 참말이 없는 곳. 거기에 들어가서 삼으로 죽어요. 셋으로 3일 반낮이 아니라. 왜? 그 밤으로 그낮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셋으로 죽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넷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덟로 살아나. 그러니까 1도 그거고 2도 그거고 3도 그거고 4도 그거고 5도 그거네. 6도 그거고 7도 그거고 8도 그거고 다 하나네요. 그죠? 그 하나를 아는 거라니까요. 진리는. 그게 뭔지를 연구해서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섞이면 반드시 멸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는 거예요. 율법의 대표로, 우리의 대표로. 그렇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푸식해, 기식하는 모든 육신은 다 죽고 여덟만 살아난다. 이런 말이에요. 물론 그때 다 죽고 여덟 명만 살았을 거예요.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를 위해 온 세상 인간들이 다 죽었다니까? 아브라함 하나를 위해 소돔과 고모라가 불탔다니까요? 의인이 없으면 세상은 저렇게 멸망이란다를 가르쳐주기 위해 굳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얘기하고 간다니까. 왜? 네가 의인이 돼야, 빨리 그 씨를 가져야 저렇게 멸망할 자들이 살 거 아니야를 가르쳐주기 위해. 근데 아직 내가 너를 못 보내잖아. 네가 그게 돼 있으면 내가 너를 보내지. 근데 너도 갈 수 없으니 불타야지.
자, 그 여덟, 그렇게 살아나는 여덟의 이야기를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똑같은 말이 나오네요. 또 그죠?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영으로 아직 이 육신에 갇혀있는 어떤 영들에게 영으로 전파하셔. 영으로 들어가서, 그죠? 저기 지옥에 내려가서 어떤 양반 말처럼 복음 전했다는 말이 아니라 사회 카톨릭하고 이렇게 섞어갖고 그 양반도. 벌떼처럼 뭐여, 거기는 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인데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그들이 겨우 할 말은 없어요. 에게 겨우 이거 말이 아니라 그들이 여덟이다 이래요. 그냥 그들이 여덟이다 이랬나요? 겨우 여덟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죽고 영으로 살아나셨어요. 그렇게 살아나셔서 여전히 육신이라는 옥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캐리소, 전파가 설교하다는 뜻이에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로 말해주시는 거예요. 설교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 설교가 되지 못하면 선교 같은 거 가지 마세요. 뭘 전할 건데요? 선교대회 같은 데 많이 가보셨죠? 거기서 복음 얘기하던가요?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은 많이 가르쳐주는데 가서 뭘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어. 미국에서도 세계선교대회를 해요. 시카고에서. 수천 명이 모이는데 뭘 전해야 될지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무조건 가재. 가서 뭐 할 건데? 뭘 전할 건데요? 가서요. 얘기 좀 해주세요. 뭘 전할 건데요? 가서요. 말씀을 전해줘야죠. 아니면 확실하게 봉사활동이라고 이름을 바꾸던가. 선교간다고 말이죠. 사람들한테 삥 뜯어가지고. 자, 그렇게 여덟이 살아난 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사건, 이것이 뭘로 끝나냐면, 샘은 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그냥 덮어줌으로써 그 인자의 라인으로 들어오고, 함은, 아버지 벌거벗었네 라고 자기가 선악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받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샘의, 그 함의 아들이 가나안과 애굽이에요. 미스라임. 저주예요, 여러분. 그건 은혜다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그냥 아직 시체 냄새도 안 말랐는데 술 먹고 빨개 벗고 그 망신을 당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 아니, 도대체가 전 세계 기식하는 것들이 다 죽은 지가 얼마 지났다고 술을 어떻게 또 만들어갖고 담궈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아니, 배가 육지에 가라앉자마자 술부터 담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아니면 갖고 탔던가? 그리고는 벌거벗어요, 굳이. 왜? 뭘 입어야 되거든요, 뭘. 그냥 거품의 은혜로 만들어준 호지하는 옷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벌거벗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이야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일곱으로 그냥 보이는 일곱 색을 보지 말고 그게 뭔지를 깨달아 알아라 해서 무지개 언약이 일곱 개로 서는 거예요. 만약에 니들이 못 알으면 rain, bow가 뭐예요? 활, 이 말씀의 활로 내가 맞아 죽는다. 그래서 무지개는 이렇게 안 뜨고 이렇게 뜬 활이 하나님을 향해 쓰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게 이제 10장까지 이야기,
10장까지 이야기죠.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그죠? 그리고 또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알아?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의 힘으로 하늘에 오르자. 선악과 먹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또 내려오셔서 뭐라 그러냐면 그게 위의 말과 아래 물을 섞는 거지라고 말을 섞어버리죠. 그게 바벨이야, 혼합이야라고 이야기해요. 혼합이란 뜻이에요, 그 단어가. 바벨이야. 그리고는 셈의 후예 중에 하나를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는 그를 통하여 또 그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게 뭔지 아니? 선악과가 뭔지 알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셈이라는 이름 자체가 셈, 샴마임에서의 그 단어예요. 이름, 말씀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 말씀에 말씀이 나온 아들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제일 불가능한. 남은 우상을 그냥 섬겼다고 하지만 이 사람은 그걸 섬길 수 있게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준 사람을 아브라함을 하나 택해더니 하나님이 그게 뭔지 아니? 이러면서 또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겠다 그러죠. 그 씨는 우리가 공부한 창세기 셋째 날의 그 씨입니다. 열매를 갖고 일하는 그 열매나무를 통하여 그러나 그 안에 씨가 담긴 그걸 통하여 텅 빈 풀 풀은 풀이 텅 빈 뜻이라 텅 빈이란 뜻이에요. 텅 빈 풀에서 씨를 맺게 하게 하는 게 셋째 날의 언약이었잖아요. 그래서 여섯째 날에 그 씨를 가진 풀싹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게 자칼과 네키바죠. 사람이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 여섯째 날이 이제 완성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씨를 네 안에 주겠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듣죠. 그 씨가 뭔 줄을 알아. 일곱으로만 얘기가 돼 있는데 아직 율법도 안 지어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한번 설명해 준 다음에 그래도 못 알아듣지? 그러면 이제 율법으로 줄게 하고 출애굽께서 율법이 또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단순히 그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하면 레위기부터는 아무 필요가 없다니까 그거는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나오잖아요. 레위? 야 그거 네 조상들이 허리에 있던 거 아니야. 그럼 조상들로 설명해 준 걸 다 알았으면 그 레위, 그 율법이 왜 필요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못 알아먹어서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진 거예요. 레위기가. 아브라함이 못 알아먹으니까 씨를 준다니까 남자분들은 생각하는 게 그거밖에 없어. 자손? 아들? 씨? 그거?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 그럼 그걸로 설명해 줄게. 그래서 진짜 아들을 줘요. 그리고는 그 씨가 뭔지를 설명해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씨는 그 이삭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 진리,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아들을 주어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이삭은 예수잖아요, 또. 야, 그 예수도 그 진리를 알면 우리에게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한 씨니까, 아들이니까 이걸 알았으면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필요 없는 존재로 그렇게 그냥 되어버리는 것처럼 그 예수도 우리에겐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그 아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아들이 됐으니까. 근데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똑같이 일곱 번 말하세요. 내가 나중에 찾아드릴게요, 그거는. 시간이 너무 없어. 아, 이거 벌써 큰일 났네. 어? 이 뭐, 저기 쉽게 맞는 거예요? 이런, 큰일 났네. 하, 시간 구애 안 받는 곳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일곱 번 말하는데, 그 일곱 번 말해서 그게 뭔지를 아는 자로 등장하는 게 요셉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인생의 일곱 번 말해서 던진 그것을 안 존재로 요셉이 등장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는 직접 나타나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왜?
그 진리를 마음으로 가진 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그게 뭔지를 계속 설명해 주세요. 그래갖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하나님이에요. 왜? 요셉은 몰라요. 예수를 낳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요셉은 그야말로 애굽 땅 한가운데서 식량을 쥔, 유일하게 식량을 쥔, 사늘의 생명을 쥔 자로 등장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가 이왕 늦은 김에 5분만 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다 안 다음에 창세기 21장에서 부엘 사바 쉐바 일곱 우물을 알게 돼요. 아, 이게 일곱이라는 우물이구나 알게 되자 22장에서 그럼 그 아들은 이제 필요 없잖아 라고 모리아산의 사건이 등장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진리를 아브라함이 그 마음으로 가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 아들을 내 마음으로 가지면 뭐 생명이나 그 아들이나 그 예수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피조물이나 환란이나 뭐 이게 나를 어떻게 방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생 내내 가르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렇게 좌충우돌 하는 거예요. 우왕좌왕 하는 거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베델이라는 곳을 주셨는데 그 베델에서 기근이 일어나자마자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애굽에서 뭐 합니까? 마누라 뺏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경에는요 동서남북이 나와요. 근데 이 북자포는 어둠이란 뜻이고 동이란 뜻, 케뎀이라는 동쪽은 대적자란 뜻이에요. 서쪽은 바다란 뜻이에요. 남쪽은 사막, 네게부. 지금도 네게부 사막이란 데 있죠. 그게 사막이란 뜻이에요. 광야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가 그렇잖아요. 조그매요. 강원도 많았습니다. 조그만데 이 서쪽에는 뭐가 있냐면 지중해가 있어요. 바다예요. 바다. 그야말로. 요 아래 홍해 있고 여기에 애굽이 있어요. 남쪽에. 동쪽에는 항상 이스라엘을 치는 대적들이 상주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게 여기 동쪽. 북쪽은 항상 어두움이에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이 북쪽을 전부 이 어두움으로 이렇게 상징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베델, 하나님이 요 땅을 줘놓고 아브라함에게 야, 너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어디로 갈래? 이 말이 동서남북 아무데나 찍어. 다 줄게. 이 말이 아니라 어디 갈 데가 있냐? 이런 말이에요. 여기 있어야지. 어딘데? 베델. 기근은 왜 줬다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면 말씀으로 사는 걸 가르쳐주기에 기근을 줬다 그러면 여기서 그 말씀을 먹으면 되는 건데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냐면 내게 애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이 애굽 사막, 물이 없는 곳이잖아요. 비진리. 여기로 가기 위해서는 항상 어디로 먼저 가냐면 가인이 어디로 쫓겨나요? 동쪽. 아, 이스라엘, 저 아담은 동쪽. 이스라엘, 동쪽. 쫓겨나서 어디로 가요? 쫓겨나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면 비진리로 간다 해요. 그러면 애굽에서 나오면 이 순서로 다시 와야 되죠. 나와서 남쪽에서 굳이 홍해 건너 동쪽으로 가서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내 대적자가 돼요. 이리로 내려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삶을 대변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그러면 내 아내는 세상 왕의 아내로 주어버릴 거야. 아브라함의 이야기인 거예요. 너 거기로 내려갔어? 너는 이제부터 내 아내 아니야. 세상 왕, 애굽의 왕의 아내인 거야를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동양학에서는 이 사방에다가 뭐 남동, 북동, 북서, 남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방향을 더 놓쳐.
자, 여기가 베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 요 여덟, 요 사람이 여기에서 요 여덟, 이게 땅입니다. 그 사방, 팔방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이 여덟이 되지 못하면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아홉, 구천이라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 여덟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은 구천을 떠돌아요. 얼마 동안? 웃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이 얘기예요. 이게요. 구천을 떠도는데 뭘로 떠돌아요? 귀신, 훈유마 다이모니온으로 떠도는데 49일간 떠돌다. 그죠? 49제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진리에서 나온 이야기들인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해서 그러는 거지. 50이 되어서 희년, 바로 그 자유로 가야 되는데 이 인간들이 여기에서 구천을 떠돌아버리면 여덟이 되지 못하면 그냥 이 땅에서 귀신으로 마귀 새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이 구천 같은 이 세상에서 내가 그 하늘을 살 수 있다니까요. 그 사람에게 생명이나 사망이나 기쁨이나 사탄이나 천사나 이게 뭐 무슨 그런 큰 대단한 가치와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놀라운 진리를 담아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 상에, 그 모형에 묶여서 이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로 속히 거기에서 자유롭게 풀려날 수 있게 도와주셨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그 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참이 되는 그날이 바로 속히 오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